히브리서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요, 교리를 딱 설명을 해요.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 여러분 믿음 막 믿음 이렇게 강조할 때 한쪽 구석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한쪽 구석에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염려가 드냐면요, 믿음 하다가 방종할까봐. 그죠? 예수님 믿음은 구원받아, 이렇게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목회자들이 아니면 신앙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마음이 철컹 내려앉을까요? 자기는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사실은 삶을 보면 구원받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강조한 건데 이게 자칫 뭐로 비춰져요? 율법주의자로 또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 방종할까봐,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로 비춰질까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면서 염려가 될까?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염려가 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사탄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싹 뿌려놔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죠? 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한테는 행동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딱 해놨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믿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믿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믿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믿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안 보이세요? 안 그래요? 그죠? 믿는다며. 또 우리가 순종은, 아 순종이라,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순종은 무조건 싫은 것 같아. 이름은 순종인데 복종 같아, 그죠? 느낌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를 순종으로 해야 순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면요, 히브리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야고보서는 한쪽으로 더, 순종 쪽으로 더 강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춰서 믿음과 삶이 하나임을,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초 헷갈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삶을 오늘 그 히브리서 8장에 뭐라 그랬냐면 옛 언약,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사는 사람을 옛 언약에 빠져있는 사람이고요.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붙어서 균형 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8장의 그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과 순종이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과연 그런가 우리 봅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절은요, 히브리서 7장까지의 모든 요점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당신을 위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1차 목적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시냐.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면 끝나는 거예요. 첫째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언약궤 위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위로 오면은 똥침든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폭신하게. 그럼 그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그 똑같은 그 보좌 옆에 의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의자가 없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어떻게 보좌가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겠지만 사실은 보좌 우편이란 말은 그 보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는 곳에 하나님도 앉고 성령님도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헷갈리시죠? 헷갈리는데 그냥 삼위일체는 세 분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 그 주장하는 곳이 신천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는 나중에 생명의 삶에서 또 다시 배우니까 꼭 수강하시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하늘에 올라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본인이 계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눈에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왜 굳이 안 보이는 곳에 하늘로 그냥 홀라당 가셔가지고 거기서 대제사장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돼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서 제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전도하고 막 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면은 목사들이 필요 없을 텐데, 그러면 전도도 더 잘 될 텐데 왜 무능한 목사들을 이 땅에 내려놔서 우리를 보고 설교하고 전도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그걸 그 질문을 역으로 바꾼 거예요. 이 땅에 목사들이 있지 않냐. 그게 우리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기억나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니 저 땅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주의 종들한테 들어야지 저 죽었다 깨어난 저 나사로 나 보내지도 않을 거야, 내가 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 쓰여진 구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리더십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가정교회 리더십 하나 배웠죠.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무슨 얘기냐, 이 땅에 레위인들이 이미 있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누가 더 완벽해요? 제사장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잘하실 건데, 그런데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위임받은 레위인들이 정말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레위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본인은 하늘에서 계시고 레위인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면 저도 없죠,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직접 하면 없는데 예수님은 일의 완성보다도 뭘 더 원하시는 걸까요? 기회를 주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좌충우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하도록 계속 속 터지죠. 그죠? 설교도 저보다 예수님 훨씬 잘하실 거 아니에요. 훨씬 잘하실 건데 교회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나 스스로가 성장하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좀 들어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아, 그럼 한 번만이라도 좀 나타나서, 내 눈에 딱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신이라는 걸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나타나주면 안 되냐. 눈에 보이면 믿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쉽겠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구걸하실 위치가 아니죠. 그죠?
야, 너 나 좀 믿어줘. 이렇게 구걸하실 위치가 아니고, 사실 매달려야 한다면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매달려야죠. 그지?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저 꼭 표적이 필요한데 표적을 주세요. 이거는 좋은 자세예요. 근데 마치 나타나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러면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뭐하러 너한테 나타나서 믿어줄게. 네가 나한테 구걸해야지 내가 너한테 믿어달라고 구걸할 위치는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다 하면, 눈으로 딱 봤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더 이상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인정이죠. 확인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데 안 믿으면 그건 미친놈이죠. 안 그래요? 눈에 보였는데도 안 믿는 게 미친놈이지. 그걸 눈에 보이면 확인이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신앙에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수님이 보였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겠지. 쳐맞을 줄 알고 숨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어디 숨어, 저놈들이 죄짓나 보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언약을 믿고, 언약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그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해준 모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모형으로 교회라는 걸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모형으로 만들어준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성막, 성전, 그게 제사장 제도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모형 그러면 실체를 대변하는 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여러분 들어봤죠? 모델하우스는, 요즘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지을게요 라고 하고서 그냥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는데, 그죠? 그리고 투자자를 모으잖아요. 근데 원래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지어놓고 거기를 개봉하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투자자를 먼저 우리가 그 모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것일 뿐이지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만들어 놓은 걸, 그죠? 만들어 놓은 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모델하우스거든요. 근데 종종 이런 일이 생기죠. 지난번에 순살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짓기로 해놓고 철근 다 빼먹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투자자는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안 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파기되잖아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모델하우스는 뭘 대변해요? 실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 땅에 이 모델이 있다는 건, 목회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하늘의 성소가 원래 있었다고? 그러면 하늘 성소를 보고 모세가 이 땅의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늘의 성소가 먼저였겠네? 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늘의 성소가 있었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제사제도,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제도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놓고 이 땅에 성소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죄를 먼저 지었잖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 성소를 써먹으려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써먹으려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지어야 돼? 죄를 지어야 돼. 그죠? 그래서 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셨겠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장에 보니까 7장을 제가 빼먹었네요. 7장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언약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언약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파기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걸 기대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걸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대비하신 거예요. 대비하신 거. 죄를 지으라고 유도하신 게 아니고 기대하신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언약을 파괴할 것을 대비하신 거예요. 대비.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걸 대비하시고 안 짓길 바라지만 그 하늘 성소가 작동 안 하길 바라겠죠. 뭐라 그래야 돼? 그 언약 파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를 작동 안 하기를 바랬지만 그거를 만약에 파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파기했으니까 계약 파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하늘 성소를 작동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대비지. 너 죄 지어봐라. 너 죄 지으면 내가 이거 딱 해가지고 아싸 이래야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어야만 하도록 계획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실수하는 걸 대비한다고 쳐봐요. 제가 저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내 뭐 예를 들어 셀폰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겠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돼서 최대한 대비를 했어.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 얘가 잘 걸어가. 그럼 이놈의 자식이 저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깨트려야 되는데 이래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잘했다고 칭찬해주죠. 그죠? 죄를 짓기만 해봐라. 이건 부모가 아니죠. 아싸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눈치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뒤에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저것들 뭐 하나 보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혹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따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따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따먹으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약을 파괴하니까 결국 어떤 걸 작동하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또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이렇게 실행하신 거죠. 한방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순종했으면 더 완전해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아담 입장에서는 완전해질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쾌락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즐기려고 거룩할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근데 여러분 그 죄의 즐거움이 너무나 강하니까 쉽게 죄를 짓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룩해질 기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거부하면.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해질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다는 의미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은 뭐 더 좋다니까 안 좋은 언약이 있었겠죠? 안 좋은 언약은 옛 언약.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본문에 빠졌는데 이스라엘 집하고 유다의 집 두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북조선과 남대한민국처럼 그냥 같은 민족인데 이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유대인 전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인 전체와 함께 모든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옛 언약은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 언약은 하늘의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땅에 있는 언약이 옛 언약, 하늘에 있는 언약이 새 언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땅의 성소에서 땅의 옛 언약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살아 없어질 거죠. 언젠가는. 그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께서 사용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럼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을까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나?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요 구분하려고 사용한 표현이지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옛 언약도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에 따라서 새 언약도 우리가 알아보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뭐야,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죠? 새 언약과 옛 언약 요약된 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이거 나누느냐? 내용이 똑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뭐 이걸로 해 볼게요.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낡아서 이제 새 거를 샀어. 새 거를 사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옛 것이 되죠. 그리고 새 거는 새 그 포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 수준도 똑같아. 질도 똑같아. 근데 새 거가 오는 순간 얘가 옛 것이 돼. 그런 거지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용은 똑같아요. 언약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내용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내용의 차이가 없지만 뭐 때문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되냐면 옛 언약은 이 땅에 있고요. 새 언약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설명해 주자면 사실은 언약을 대하는 태도예요. 무슨 얘기냐?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이 땅에서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되고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내가 신앙이 더 다운돼 이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이 이게 수슴코다라고 하는데 영혼을 드높이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내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항상 새 성소, 하늘 성전,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쓰여진 그 놀라운 새 계명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는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지극히 추상적이고 영적이죠? 쉽게 그냥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새 언약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옛 언약은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새 언약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뭘 주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오세요. 그 전에 중보자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도움 필요해요.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더 큰 도움은, 궁극적인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받아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죠? 목장도 안 나가고 성경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는 예수님께 직접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사님과 목자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도움 이외에
그 도움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예요. 이 계단을 짚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뭐 가끔 있겠죠. 뭐 500만 명 중에 한 명. 그죠?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목자를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어떻게 있겠어, 그게. 그게 없으니까 이걸 안 없애고 이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초월하라고 있는 거지, 그죠? 이걸 초월하라고 있는 거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바라보게 만들어.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 새 언약이 이제 돌의 신비나 종이나 이런 데 써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써지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새겨진 그 계약을, 새 언약을 지킬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킬 능력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켜져요. 지킬 능력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요즘 많이 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볼까? 옛 언약, 썩어져가는 언약, 맨날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하고, 신앙도 막 더, 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세뇌하죠.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세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만 인정하실까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까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겠죠, 보통. 주변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개망난이면. 개차반이면. 그죠? 그런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게 좁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 신앙인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비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초월하는 정말 믿을만한 존경할만한 그리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간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과 비상식적인 건 달라요. 그죠? 비상식적인 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고요. 그 상식을 초월한 것은 내가 손가락질은 못하겠는데 저 사람 참 이해는 안 간다. 근데 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은이 하민이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너무 어려워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쫓겨났을 때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쫓겨나야지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그냥 순종해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가 알았어. 아는 사람도 가슴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슴 아프겠죠. 그죠?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가 지랄할까봐 내가 그냥 아유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그게 장난기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진심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세요? 마지못해 사는 것 같아서 아이 진짜 미치겠다 교회 힘들어 죽겠네 아 율법 지키기 싫은데 아유 정말 부담스럽다 아유 뭐 이런 율법 따위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름 여러분 봤을 때 행복해 하면서 좋아하는 거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다. 야, 이거 감사해요. 저를 믿어줘서 정말 저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죠? 진짜 나름 행복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부담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막 힘들어, 뭐 어디 가든지 막 힘들어 뒤지겠어. 막 어디 가든지 막 몸이 경직돼 있어, 율법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얘기했죠? 믿음을 강조하면 지멋대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죠?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할까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막 나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아프면 못 나올 수 있는데, 그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그 순종으로 자기는 착각하는, 이 두 가지 긴장관계 안에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딱 보면 알아요. 그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새 언약을 갖고 있느냐, 옛 언약을 갖고 있냐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뇌해서 주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주님은 이런 사람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한탕 딱 해주고, 야 내가 옛날에 그거 해줬잖아, 맨날 분리할 때마다 생생내, 야 내가 그거 해줬잖아, 이렇게 생생내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싸울 때까지 막 싸울 때마다 생생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500만짜리 다이아몬드 내 얼굴에 집어던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럴 거야.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했었던 게 생색거리가 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보다 항상 더 크게, 더 깊게. 여러분 그 자녀들도 아내와 그 여러분 남편이 더 깊게 사랑해 주길 원하지, 과거 가지고 생생내를 긁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거든요.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새로워요.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더 성장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하늘 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그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억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달리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성장하셔야 돼요. 걸음마 단계 있으면 이제 달리시고, 달리기 있으면 이제 날아가야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 새 계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계명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한번 한방 터뜨린 걸로,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좀 봐주시죠.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 좀 쉬자.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